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 초에 뉴스나 온라인에 회자되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속무당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접한 자, 무당 이야기가 상당수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자가 없다 보니까 엔돌에 있는 여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행하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대단한 기적과 이사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찾게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전직 무당 출신 기독교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 얘기가 자신의 고객 5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나 이럴 때 와가지고 부적을 써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신앙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속신앙은 자신이 변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알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알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무속 신앙의 모습들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참 기뻐하셨어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오실 때에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는 했지만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을 지나가게 되어 나사렛을 지나갔는데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느냐,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첫 설교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 대한 선물로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다가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 대한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척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이런 갈릴리 지역에 오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어주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고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믿긴 믿었지만 진짜 믿은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였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죠. 근데 그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너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가 나를 믿은 것 같지만 실은 너 정말 믿은 거 아니야.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뭔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거기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보면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분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올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그런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단지 자신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나아가 오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또한 보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너는 그 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감독님이시고 동시에 미국의 동남부에 참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남부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자기 목회를 할 때에 참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통 저항과 반대와 다른 종류의 저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와, 놀라는 거야. 막 그리고 뭐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꼭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막 놀라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저항.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또한 주님께 저항한 것이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한다고는 하지만 왜 무슨 목표로 자신을 영접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선물만을 바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주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면 그것은 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을 바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가나로 가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 왕의 신하였다는 것은 그도 대단한 권력자요 재력가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 열병에 걸렸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청합니다. 47절에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에게도 자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자녀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며 많은 또한 그 약들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바로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왕의 신하가 이거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애원을 하는데 이 헬라어 미활려 동사로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애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48절에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표적 또 표징을 말할 때는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표지판과 같아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킬 때는 그 표지판만 봐서는 안 되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의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이 났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임동현 목사님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전에 폐암이 걸리셔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원망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검사를 갔는데 그 폐암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어머님도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믿었다가 더 이상 표적이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은 다소 이 바알 신앙과 혹은 아까 말씀드린 무속 신앙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구할 뿐 진정 자신의 변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표징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표징을 보고 믿으려만 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고 순종하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죠?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했다는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친히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도마야 만져봐. 만져보게 하시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금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고 믿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그 표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책망하시는 말을 들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간청을 하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자꾸 가버나움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를 보고 예수님은 50절에 좀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일까요? 여러분, 응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가지 않을 거고 너가 돌아가라. 그러면 응답, 전혀 반대 응답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또 응답이에요.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순되는 얘기가 같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미 가나와 이 가버나움 거리는 34km예요 직접 확인하고 보기에는 하루나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보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보기에는 예수님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보지 않고도 믿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가 어떻게 하죠? 50절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이적이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라고, 그분이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34km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는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겁니다. 그가 믿은 증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나중에 중간에 이제 종들을 만나죠. 그랬더니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 낳냐? 어제 1시에.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갔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셨다. 디트리 본 헤퍼가 나를 따라라는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는 순종이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순종은 믿음의 전제다. 믿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애당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믿으면서 순종했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또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죠. 본래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구하고 뭔가 이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믿음을 더 넘어서서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표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왕의 이 신하만이 아니라 그 아들도 온 가족이
믿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베푸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떨어져 계십니다. 이제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와달라고 간구를 하죠. 나의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나의 가버나움으로 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거예요. 그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미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이미 내가 너와 함께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표적이 설령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기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주님은 항상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종들을 만나면서 그 아들이 낳은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참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표적과 기사 참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요 표적과 기사와 같은 미혹하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우리가 표적만을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속게 됩니다. 아, 표적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주님이시여, 또한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게 과정이 아니라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랑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썼으니까 이제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병이 낫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병이나 삶의 문제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설정과 주님의 목표 설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더 붙잡게 되었다면 설령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뭐 병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놀라운 종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읽어보면 한 번도 병을 낫게 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슬피 울며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슬퍼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몇 번 치라고 합니다. 쳐보십시오 했더니 뭐 세 번 딱 쳤어요. 아, 왜 세 번만 치냐고. 더 쳤다라면 완전히 시리아군을 다 멸망시켰을 텐데
세 번만 이기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쉬워하면서 그 예언을 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평생 이적과 기사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셔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엘리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믿음보다 더 순전한 믿음일 수도 있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참 귀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금요 성경집회 때 저희 친할머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젊은 만 한 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을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물론 집사님이셨고 그랬지만 믿음이 좋으셨고 자상하시고 참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을 갑자기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으신다고 대구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느 때와 같이 다시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돌아올 것을 뭐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싹 안아주는 따뜻한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포근하게 누군가가 분명히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해 있어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할아버님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족들에게 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 당시에 뭐 아버님은 다른 데 계셨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할머님과 누님들과 뭐 이렇게 모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병실 천정을 딱 보시더니 빛난 얼굴로 두 손을 활짝 드시는 거예요. 저걸 봐라. 하나님이 지금 좌우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를 맞이하러 나오셨다.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에 가서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남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놀라서 천정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그걸 보신 거예요. 의사가 딱 보더니 정말 이제는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앰뷸런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기사와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때를 알아보니까 그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실 때를 알아보니까 바로 그때가 아버님이 기차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때 나를 안아주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셨구나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비록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고쳐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왜 살려주지 않으셨지? 믿음 다 헛것이구나.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렇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은요 우리 온 가정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어요. 할머님은 그 이후로 더욱 새벽에 한 시든 두 시든 일어나면 새벽에 들어가시고 아버님은 그 이후로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님을 뵌 적은 없는데요 추석 때마다 또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할아버님 비석을 가면 거기 비석에 말씀 구절이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계획 한글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할아버지가 항상 붙잡고 좋아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고백이었고 아버님의 고백이었고 또한 동시에 저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표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큰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작년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동시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 얼마나 그 기도에 잘 들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하셨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표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표적 신앙, 표적을 구할 때가 있고 또한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어야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과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흘러가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표적의 한계를 넘어서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너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도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전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여 믿음으로 주여 말씀하셨으니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그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르신 주님을, 주님 바로 왕의 신하와 같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표적이 없어도, 기사와 이적이 없어도 이미 내가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그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여 말씀하는 믿음이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또한 우리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완전하게 보여줬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한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또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정말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또한 온 세계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정말 깨끗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올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연합함으로 또한 하나 된 마음으로 또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제자적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억눌려있는들을 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김정은 목사님과 김국기 목사님과 또 쟁충일 선교사님 또 장문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북한의 억눌려있는들을 풀어주시며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오직 말씀을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